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선타신 대표입니다. 자, 환절기 시즌이기 때문에 감기들 많이 걸리더라고요. 또 저희 사무실에도 거의 지금 거의 다 감기 걸렸어요. 건강관리, 예. 굉장히 잘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내 자산이죠. 그렇죠? 저도 아프면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우리 팀장님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지만 감기 싹 났다가, 예.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에디션 469동 페이스리프트가 거쳤습니다. 렉스턴 W인데요, 15년식 600만원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차는요, 여러분들 유일하게 이렇게 준대형 SUV 469동, 연식 자체가 15년식인데요 금액이 600만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설명을 드려도 야, 사야겠네. 어? 이것 봐라. 네, 요 정도는 돼요. 근데 렉스턴은 워낙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오늘 또 화이트입니다. 에이. 자, 프로필 보여드리면 2014년 10월달 등록한 15년식 차이고요. 주행은 18만 1000km입니다. 자, 오일류에선 누였고요. 사고 이력은 단순 교환, 휀다랑 도어 한 곳씩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 렉스턴 W 2.0 469동이고요. 어드벤처 60주년 에디션 등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준비한 이제 이렇게 렉스턴 W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 문의가 생각보다 많아요. 유튜브를 보시는 평균 이제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쌍용의 이렇게 렉스턴 W는 사실 오래전부터 쌍용을 바라오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 야, 저거 명차인데 저거 굉장히 비싼 차인데 못 샀어,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15년식인데도 불구하고 469동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에디션 등급 게다가 화이트입니다. 이 조건이 오늘 650이에요 네, 650만원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을 건데요. 크롬으로 휠이 멋있게 올라가져 있고요. 화이트입니다. 렉스턴의 화이트는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랜저의 검은색이랑 제너시스의 검은색, 이런 차들은 대부분 흰색들이 굉장히 귀해요. 왜냐면 신차 출고를 대부분 검은색으로 하니까. 근데 얘도 화이트가 진짜 없어요. 화이트를 아마 영상으로 보시거나 딱 보셨으면 오우 진짜 이거 그냥 색깔감만 줘도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컬러고요. 헤드라이트의 데일라이트 부분, 예, 깔끔하게 올라가져 있고, 이렇게 60주년 에디션, 그러니까 크롬 휠이 들어가요. 렉스턴에서 크롬 휠을 제가 못 봤거든요. 얘는 올라가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도 괜찮고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 위쪽에는 루프렉, 선루프까지도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실내는요, 블랙 컬러고요. 뭐 버튼 시동이니 내리비니 선루프니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뒤쪽에도 열선 시트, 뒤쪽에 공간 상태 이런 부분들도 자 굉장히 좀 여유가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면부를 오게 되시면 쌍용의 RX7 게다가 어드벤처 60주년. 사실 이거의 정확한 뜻은 저도 모르겠어요. 예. 안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모르셔도 돼요. 에디션이다, 2002 월드컵 에디션 이런 것들 많이 이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2002년하고 좀 15년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는데 그냥 잠깐 이렇게 등급을 에디션이라 그래서 여기다가 좀 휠을 크롬으로 놓고 반짝반짝 이벤트성으로 판 거죠. 그러니까 뒤쪽에 공간 상태가 정말 넓어주고요. 네, 넓어주고 얘가 사실은 469동의 정통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왜 4륜이 많이 안 들어가요. 현대기아는 왜냐면 가격을요 200에서 250을 올려버려요. 근데 사실 얘가 출고 가격이 3천만 원이 넘는 SUV인데 옵션을 똑같이 가져가는 거랑 4륜을 가져가는 거랑 비교해 봤을 때 250이면 옵션을 더 넣는 게 낫죠. 왜? 대부분은 서울 경기권을 다닐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얘는요 4륜 가격은 그냥 기본으로 넣어줬고요. 지금 가격으로 보시면 산타페 소렌토보다
월등히 월등하게 또 저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식 잡아갈 수가 있고요, 4륜 가져갈 수가 있고요. 가격이 650만 원에 렉스턴 구매가 가능합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소음 상태가 정말 좋아요. 자, 그리고 실내 공간도 아주 여유 있게 잘 빠져 있고요. 윈도우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 전동 접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트도요,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2륜, 4륜 세팅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핸들 보여주시면 왼쪽에는 볼륨 버튼, 우측에는 이렇게 모드까지도 올라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쪽에는요, 이렇게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정말 깔끔합니다. 위쪽엔 블랙박스 기능, 하이패스 기능,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상단으로 또 해놨기 때문에 시야감도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열선 핸들, VDC 기능, 전방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CD 플레이어, 에어컨 버튼, 양쪽으로 열선 시트 이런 것들 다 올라가져 있고요. 차키도 두 개 다 올라가져 있기 때문에 4륜의 렉스턴 W 준대형급 SUV 금액 650에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요. 차 상태는 믿고 가서도 될 만한 사이즈로 준비했습니다. 렉스턴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 렉스턴 W 15년식 650. 오래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신다면 바로 집어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섬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